자, 증권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오늘장 공략주를 제시합니다. 메리츠 증권 보국 금융센터로 가겠습니다. 이건희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요즘에 이제 뭐 소비재 쪽에 관심이 많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좋아질 경제 내수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일단 좀 소외됐던 종목 중에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.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 ODM, OEM 전문 업체고요. 전체 매출액 중에 이제 미국 고객사 비중이 99%고 주로 이제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미국에 이제 OEM, ODM을 이제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주요 법인 고객사 미국 법인 고객 주 고객을 보면 엘리자베스 아덴이나 노단앤필즈, 뭐 툴라 등이 있고요. 미국 경기 회복이 보통 이제 직접적인 수혜로 보고 있는데 5월 달 이후로 경제가 거의 정상화 수준에 돌아왔기 때문에 2분기 매출은 최고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아직 6월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 말까지 매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이제 국내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보통 이제 중국 비중이라든지 국내 비중이 높은 반면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가장 빠른 미국 중심이라는 부분에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화장품 업체 중에서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가장 낮은 수준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도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어제 종가는 8,700원, 720원에 끝났는데 8,700원에서 뭐 8,800원 사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. 목표가는 11,000원, 손절가는 8,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즘 잉글루드랩을 저희 방송에서는 사실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왔었는데 요즘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하는 케이스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, 사장님? 네. 네. 그런 리스크랄까요? 뭐 그런 건 염두에 안 드세요, 혹시 종목 보실 때? 뭐 그런 거 저는 이제 다른 방송을 잘 안 봐서 다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긴 하는데 일단은 잉글우드랩을 선정했던 이유는 화장품 중에 뭔가를 하나 골라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.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미국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보면 종목들이 추세가 좀 살아나고 바닥에서 돌아서면서 좀 바닥 대비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들도 그때부터 오히려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. 이제 올해 얼만큼 벌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올해 예상 수익을 대비했을 때 워낙 지금 주가는 싸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런 분석 하에서 뭐 사실은 좀 중소형주를 좀 저는 그렇게 많이 선호하진 않지만 이런 종목이 오히려 지금 다른 그 대형 화장품주보다는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한 173억 정도를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했을 때 한 120% 정도 되고요. 그럼 그동안 좀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이제 재난지원금 비슷한 것들도 받으면서 그게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지금 특별하게 뭐 시가총액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뭐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좀 눌림목을 준다든지 뭐 가격이 좀 싸지면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미국 경기 회복 수혜주다라고 정리를 해도 괜찮겠네요. 자, 예, 맞습니다. 네, 잉글우드랩을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, 차장님. 예, 감사합니다. 네.